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재입니다. 원래 저는 주로 이찬한 이제 수업을 했었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공무원 쪽에서 공무원 7급 9급 노동법을 하다 보니까 노무사 시험 쪽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재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게 조금 편한 사람이라 가지고서 교재의 프로토타입도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 교재는 최대한 얇고 부담이 적고 그리고 수험 적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잠시 제가 고고 교재 들어가기 전에요.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필기 자료에다가 간단하게 제가 노트로 남겨놓긴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암기하시거나 뭐 이렇게 공부하실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과 판례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얘네들의 비율은 7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조문 위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문으로 출제될 때그 출제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답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객관식을 강의를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것 같은 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 그리고 가장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법조문을 베끼고 약간만 변형시키는 그런 정도면은요, 출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쉬워요, 문제 내기가.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훅훅 떨어져 나가거든요. 난이도 조절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제도, 그리고 이 법의 정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틀린 그림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노무사 1차 같은 시험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교과서를 몇 회독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쪽에 숲을 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2차 시험에서는 서술형이니까 필요한 정신인데요. 1차 시험에서는요. 외워야 될 것을 확실히 외워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외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치사하고 화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라던가, 즉 고용노동부 장관인지 노동위원회인지 이런 것들 주체 살짝 바꿔놓는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서면, 중요한 서면을 제출했을 때 뭐뭐 적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리스트죠. 1번, 2번, 3번을 모두 충족했는지.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게 사실 기간입니다. 6개월, 3개월, 10일, 15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외워두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빈칸 채우기 같은 거를 그래서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문제집과 함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그 문제집이 기출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왔던 거또 나오고 또 나왔던 거또 나오고 빈출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난이도를 좀 조절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냈던 데서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하면은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냈던 조금 지엽적인 부분을 법조문을 건드리시면 역시 수험생들이 훅훅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한 것이 1차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 1차를 좀 준비를 하다가요.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달 준비를 해가지고 1차를 합격을 했었어요. 이때 저는 물론 민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법 공부를 안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리사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산업입력공단에서 나오는 객관식 문제의 특징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판례학습을 포기하고서
노동법과 그 시행령 있죠? 그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찍어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그냥 외웠습니다. 그렇게 외워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문제도 안 풀었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금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점 정도 나왔었고요.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60점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로 암기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적은 시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사가 여기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기서 등장하는지, 왜 노동위원회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왜 저것은 3개월로 되어 있고 저것은 6개월로 되어 있는지, 즉, 암기하는 영역에서 규칙을 찾아주는 거, 이게 강사가 해야 될 핵심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25제를 5문제로 요한하기 때문에요, 이때 나오는 판례는 중요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차를 위한 판례 학습은 거의 많이 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판례 문제는 결국에는 OX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결과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래서 판례의 존재를 알고 결과를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측면이 좀 존재합니다. 노동 판례는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적어도 한반 페이지 정도는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몇 줄로 줄여가지고서 질문을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점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를 분간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요점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의 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판례를 이렇게 줄여놨을 때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다르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은 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분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재능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서 조금 더 극복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단순암기입니다. 이 단순암기라고 한 사실을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암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성실하게 기계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가 출제될 때그 문제의 질이 좋은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다만 우리 1차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절대평가기도 하잖아요. 성실성만 있으면은 목표 이상의 득점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1차 시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조문 중심으로 가면서 판례는 조금 압축적으로 적어놨고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밑줄을 쳐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밑줄을 치라고 말씀드린 것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책은 조문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논리는 또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혹은 노조법이 어떤 애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순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조문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기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서 책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로관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요,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독립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기사, 수리기사 같으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노무사와 같은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노동,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부르는 대로 돈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인 노동이고 양 당사자가 평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로는 종속적인 노동입니다. 이 종속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쪼개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인적 측면의 종속성입니다. 근로와 인격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는 일을 하는 동안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제공과 인격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측면은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기사, 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고용해서 일을 할 때, 이럴 때는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요, 자기 월급을 달라는 대로 요청하기 힘들죠. 즉, 자신의 계약 조건을 대등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거, 요거를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약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대원칙이 수정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계약은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법률에서 금하지 않는 것들은 다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원칙이 수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은요, 근로조건에 대해 가지고서 최저 기준을 마련합니다. 즉, 지금과 같은 취업난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더라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판례는 요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 기준을 면탈하기 위해 가지고서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의 구체적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계약서라던가 혹은 약정과 같은 것들, 즉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됩니다. 나중에 그 2차 쪽에서 대법원 판례 보시게 되면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형식 안에 실질에 비추어가지고서 블라블라를 판단하고 그런지 여부는 어떤 것들과 같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요, 이 최저 기준을 면탈하는 행위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강행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기준법을 미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무효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의 그 근기법의 주연과 같은 것들, 즉 근기법상의 최저 기준의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익숙한 것들일 겁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31분의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그리고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는 사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 요거를 이제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죠.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던 주 52시간제의 근거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은 1주 12일, 합쳐서 주 52시간제죠.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임금 지급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직이나 해고와 같은 사용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강행성과 보충성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차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 형사처벌의 형량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조문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여기에 징역이라던가 벌금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따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형사처벌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법 경찰로서 근로 감독관을 두고 있고요. 이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서 형사처벌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잠깐 요거를 조금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전직이나 해고와 같은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하고요. 차별 금지와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은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로감독관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돈 못 받은 게 있는지 일 더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영역들의 경우에는 노사 양쪽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즉 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까? 얘가 일을 너무 못해서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정도였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차별도 마찬가지죠. 왜 차별했냐 라고 했었을 때 사용자는 또 할 말이 있을 거고요. 그럼 그 말이 또 타당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죠. 노동위원회의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 규정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의 인사처분, 즉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28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제 신청은요, 행정 심판이고 일종의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각각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서 판단을 해서 부당 해고인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요런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법의 경우에는 제8조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다가 시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차별 시정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노동위원회의 행정서비스는요, 우선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불복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복할 때는 행정법원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붙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서 그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법에서 등장하고 있는 재판들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도 살짝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요걸 한번 이제 책으로 돌아가가지고서 헌법과 노동법의 법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법이 나올 거예요. 헌법이 나오면은 요런 느낌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아, 맞는 말 대잔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험적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이때 여기에서도 틀린 그림 찾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일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살짝 바꾸는 거, 이게 좀 더 빡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32조 1항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하는 거 짚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이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훈시 규정이라서 그냥 긁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아니다 이런 식의 치사한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서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반대말은 자유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자유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해받지 않은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거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요구권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요구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의 경우에는요, 지금 수업을 들으실 때는 형광펜치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거나 형광펜치를 칠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이때 그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이나 생계비 지급 청구권은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헌법 제34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요,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권리에 그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이나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으로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도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로소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짚어주셔야 되시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할 환경, 인간답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 3항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또 지문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번, 5번, 6번, 즉 4항, 5항, 6항에 있는 것들도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두 문자가 좀 필요합니다. 여자 국내 연예인이라고 외워볼까요? 여연국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 가지고서 수식이 다릅니다. 여자의 근로는요,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자는 우선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받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시고요. 연소자의 근로 역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은 달라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물군경의 유가족들은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연소자는 공통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고,
국가 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 고용 기회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따로따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의 장난을 칩니다. 장애인하고요, 고령자. 이분들 또한 물론 근로시장에서는 약자에 속하죠.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헌법과 엮여서 나온다면 또 틀린 질문으로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인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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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사한 성격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요,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좀 정을 붙이면서요, 우리의 그 미래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디테일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율근거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즉 노동법이 어디까지인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법원의 종류로는 이렇게 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다 노동법원이죠. 국가가 제정한 실정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노동관계법이라고 부릅니다. 령은요,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이에요. 즉 이제 법 옆에 있는 시행령 이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든가 노조법 시행령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상위는 헌법입니다. 그리고요, 민사법, 민법이라든가 형사법, 형법, 행정법의 관련 법규 역시 노동관계에 대한 기초적이고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노동법이 법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제협약은요, ILO 협약 등을 의미하고요,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치규범이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법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이 자치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미달 또는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치규범 중에서 가장 최상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은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데요. 이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살짝 PPT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공책 한 권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그리고 조문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일종의 규범집입니다. 그리고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최장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 내에서는 1년에 한 번 체결하는 노동조합도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노동조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체결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이때 단체협약을 기존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새로 체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갈아엎는 것은 아니에요. 법령 개정될 때 일부는 바꾸고 일부는 그대로 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체협약도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그런 식의 리뉴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가장 그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데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연봉협상을 매년 하듯이 임금협약은 일반적으로 매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임금협약은 그냥 종이 한 장 정도의 그 간단한 페이퍼로 가게 돼요. 임금에 대해서만 정하는 거니까 기본급은 몇 퍼센트 인상하고 상여금은 몇 퍼센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임금협약을 매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끔 이제 회사에서 현안 같은 것이 터질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요, 특별 합의서와 같은 것들을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고용 안정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혹은 정년 퇴직자들의 요건과 그 처우에 대한 협약, 이런 것들을 체결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들 역시 법적 성질은 단체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단체 협약 중에서요,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것들이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여기에 요거는 이제 어떤 사기업의 단체협약 실제 내용이거든요. 제88조 진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료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원 진료 시에는 뭐 정산 후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큼 주는 것이고 가족은 반액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협정으로 맺으면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규범적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제88조의 규정을 통해 가지고서 회사한테 의료비 지원해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조합원 근로자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 주면은 소송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단체협약에는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노동조합과의 약속에 대한 거죠. 즉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일부를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이고 시설비품 집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을 인정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약속입니다. 이런 거는 채무적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냥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적인 효력이 발생을 해요. 앞에 규범적 부분의 경우에는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는데요. 이 채무적 부분의 경우에는 위반하면 채무적 효력, 불이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특징이죠. 그리고 요것의 구분 기준은요, 조합원이 저 규정을 근거로 해서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조합이 운영하는 복지기금에 사용자가 기부를 하기로 해요. 이것은요, 이 기부금을 사용자가 안 내면은 조합원이 그걸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뭐라고 해야겠죠? 이건 채무적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 2회 산업안전 교육을 전 근로자에게 하기로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사용자가 어기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나한테 교육시켜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규범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청구권을 가지는지를 가지고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이제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5페이지에 그 반가로 2번 부분이죠.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해서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작성 의무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서요, 그 고용노동부를 가면은 이제 표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제목만으로 띄워봤었어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무 형태, 근로시간 휴게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휴일 휴가와 관련해서는 유급휴일 연차, 여름휴가 이런 거 나와 있고, 모성부와 관련해서는 태아검진, 육아기 근로시간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거 역시 그 사이즈가요, 공책 한 권 정도 되는 규범집으로서 사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 협약과의 차이점은요.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협정으로 체결하는 건데요.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사규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노동법의 관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법의 법원은 맞습니다.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동생활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방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거든요. 창사 이래로 20년 동안 규정엔 없지만 회사가 매년 가을에 김장비를 줬다. 이럴 경우에 그때는 안 주면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노동관행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노동관행의 성격을요. 행정해석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문의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이다. 예와 같은 건데 종이로 적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판례가 이런 요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혹은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행은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야지 관행성이 인정되고요. 관행의 경우에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에서는 요게 나왔었거든요. 얘가 법원인지 아닌지 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법원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우리나라 법계는요. 성문법주의 그리고 대륙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판례에 구속되지 않아요.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미법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해석 기준의 역할을 하고 법관이 참작하는 것이 되긴 하지만요. 그거 자체가 법의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현실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판례들과 다른 결과를 이제 판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판사님들이 자기가 부장판사로 승진할 타이밍이 됐을 때 한번 그거 슥 밀어 넣어본대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지면은 본인은 승진을 하는 거고요. 못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자신은 퇴직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해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예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고용노동부 입장의 경우에도요. 이것은 소속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부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고요. 직접적인 법원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법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법원의 경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네,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서열에 대한 거죠. 헌법이 최선순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다른 법령들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민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가지고서 기간제법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단체 협약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는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
계약이 있어요. 이 중에서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서열대로 우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정된 법률이 우선하게 된다. 즉 이전의 법률을 나중에 정한 법률이 대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민법에 정한 것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이 있다면 민법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정한 바가 있다면요,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가로 4번에 나와 있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미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달하면 무효가 되고 상위하는 근로조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법령과 하위 규범들 간에는요, 유리조건의 원칙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을 미달하는 근로계약 체결할 수 없지만요, 그걸 상회하는 고액연봉 같은 거는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도요, 유리조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 사규에서는 이렇게 취급을 하기로 했었지만 다만 당신은 능력 있고 특별하니까 좀 더 우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근로계약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례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단체협약은 다릅니다. 단체협약은요, 미달이 아니라 위반시 무효예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명백한 판례가 있진 않는데요,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단체협약이 제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도 있습니다.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 같은 것을 사용자가 맺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은요,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노조가 있어봤자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서요,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유치하게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조건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OX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지금 보셨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시는 것은 결국 가장 어려운 건 이 부분일 겁니다. 헌법 부분인데요. 이 헌법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상 보장은 아닌 것,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파란색 표시된 부분들 있죠? 이게 이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아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일자리, 생계비,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정책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맞았죠.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다라고 한다면은요, 일할 환경, 그리고 일할 자리는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 고용증진, 적정임금, 최저임금,
근로 조건의 기준, 여기에 대해서 헌법상에 언급하고 있다 짚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하게 그 여연국에 대한 부분들은 여자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히 여성은 차별 들어 있고 그리고 우선 고용은 국가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들이다 라고 하는 거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총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